그리고 향이 싹 여기 납니다. 그대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연꽃차가 됩니다. 어, 말할까요? 연근가루. 어? 연근가루. 말할까요? 요거는 이제 김치. 씹는 맛이 아삭해 별미라는 연근 김치. 연근 이거 특유의 맛이 그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잘 그지 시지지도 안 하고. 연뿌리요. 살짝 데쳐야 되거든요. 왜요? 안 데치면 여기 좀 떫은 맛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데요. 돼지고기를 삶을 때도 연근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머, 연근 들어가니까 돼지고기 어떻다고요? 돼지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좀 훨씬 더 연한 것 같기도 하고. 연근 김치에 단감을 싸서 먹으면 아삭함에 달콤함까지 더한 별미. 이제 보니 먹는 모습이 참 닮은 형제입니다. 우유 있지. 서로 이래 도와가면서 하지 좋잖아요. 그래요? 예, 예. 그거 맛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나도 가야 되는데 최고 맛있다. 정말입니다. 동생 상욱 씨는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인 이런 선배입니다. 내 엄마 좋아하죠? 네. 맛있네. 내가 더 잘해. 그럴까? 저분입니다, 저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난히 잘 됐다는 올해 농사를 기념해 연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잎밥도 빼놓을 수 없죠. 귀농우 신재치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죽인다, 죽이. 맛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잘 지키지 마이죠. 다음 또 연잎 위에 이렇게 연잎이 앞접셔요. 연잎. 원래 연잎을 정돌이가 장난감 전화. 나 그거. 말은 못 생겨요. 앞으로 언제? 신재 씨, 이제는 장난하셔야죠. 원래 이거 너무 잘 지어가지고 장난가야지. 빨리 가셔야겠어요.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고생하면서 고생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기쁨이 혼자일 때보다 더 배가 되고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농사 잘 해봅시다. 미안해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대박. 하지만 아무나 이럴 수는 없다. 대박을 원하는 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성공의 열쇠를 찾아라. 대박 사장님들의 이유 있는 성공 스토리, 짠의 법칙이 지금 공개됩니다. 눈부신 비주얼 자랑하는 빵들도,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꽃미남 사장님도 없지만 손님 발길에 문턱 닳는다는 특별한 빵집이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동네 빵집으로 대박난 고재영 씨. 우후죽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빵집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위풍당당 굳건히 살아남은 동네 빵집.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거야?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다 맛있어해서 여기 걸 즐겨 먹어요. 일부러 진짜 찾아온 거거든요. 몸에 좋은 것만 쓰려고 하시니까. 일주일에 세 번. 마누라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특히 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찌 대박 하기치고는 좀 작아 뵌다. 6평이 조금 안 돼요. 남자 걸음으로 두 걸음 반, 주방까지 여섯 걸음이라는 작아도 너무 작은 빵집. 네, 작은 데서 매출이 나올까 생각하시겠지만 뭐 하루에 한 2, 300개 정도 팔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월 작은데요? 1200 정도? 빵도 월 매출 1200만 원! 부러우니? 그 비밀을 살짝 공개하네요. 일단 가게 들어서면 한마디로 빵빵 터진다. 오, 신기한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번 들으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개성 만점의 빵 이름들. 이 모두 사장님이 직접 지은 이름이라는데 가격표 또한 센스 만점. 독특하고 재치 있게 표현하면서 손님들 이목 끌기에 성공했단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짠의 법칙 그 첫 번째 되시겠다. 얘기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름 보고 손님들하고 한마디 하고 가격 보고 손님들하고 얘기하는 한마디 하고 그러면 이제 더 친근해지.